태풍 미탁의 피해는 학교에서도 이어졌습니다. 강원도 교육청은 태풍 미탁에 따른 피해를 집계한 결과 강릉 4개 학교, 삼척 7개 학교 등 11개 학교에서 건물 침수와 토사 유실, 배수로 붕괴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. 또 학생 안전 등을 위해 강릉 경포대 초등학교는 4일 휴업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. 강원도 교육청은 4일 학교 피해 복구에 대한 지원 대책 회의를 갖고 학교 구성원의 안전과 시설물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 계획 등을 수립했습니다. 또 서병재 부교육감은 이날 피해 학교를 방문해 현장을 확인하고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방안 등을 점검했습니다.